GS 칼텍스가 지난 1분기에 1조 원이 넘는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예상보다 크게 악화된 최악의 성적표를 발표했는데요. 자,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GS 칼텍스 실적 구체적으로 얼마나 안 좋나요? 네, GS 칼텍스도 코로나19 확산과 국제유가 급락 직격탄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GS 칼텍스는 올 1분기 영업 손실 1조 318억 원으로 적자 전환했습니다. 매출은 7조 715억 원으로 11.1%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정유 부문에서만 영업 손실이 1조 1,193억 원에 이릅니다. 앞서 업계는 GS 칼텍스의 손실 규모를 6천억 원 정도로 예상했는데 예상치의 2배에 가까운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올해 1분기 정유업계 전반의 이 성적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서 실적을 내놓은 SK이노베이션과 S오일, 현대오일뱅크의 영업 손실만도 이미 3조 3천억 원대로 집계됐습니다. 여기에 GS 칼텍스가 1조 원 이상의 손실을 낸 것으로 나타나면서 영업 손실 규모는 4조 원을 훌쩍 넘게 됐습니다. 지난해 4개사의 연간 영업이익이 3조 1천억 원이었는데 한 분기 만에 지난해 낸 수익보다도 1조 원 이상 가량 큰 손실이 발생한 셈입니다. 네. 자, 코로나19 여파가 본격화된 이번 2분기는 더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떤 전망이 나오나요? 네, 2분기도 적자폭을 줄이는 정도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정유업계의 손실이 컸던 이유가 코로나19 확산과 국제 유가 급락 등 악재가 겹쳤기 때문인데요. 아직 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수요가 되살아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국제 유가 역시 감산 합의 효과가 예상만큼 나타나지 않는 등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SBS CNBC 최나리입니다.